숙여룸은 오크라 프레스티지 방콕 호텔의 딜럭스 코너 룸입니다. 딜럭스 코너 룸 사이즈는 55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3218호입니다. 자, 이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우측에는 옷장이 있고요. 왼쪽에는 욕실입니다. 정면은 유리창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방콕 시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여기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는 지금 미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책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이건 데이 소파라고 해야 되겠죠? 어린 자녀 한명 정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대를 보겠습니다.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두 개의 슈퍼 싱글 침상 위에다가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놓은 것을 볼수 있고요. 침대 뒤쪽은 유리입니다. 유리창이죠. 자, 여기가 코너룸이기 때문에 두 개의 면이 유리창입니다. 따라서 방이 화사하고요. 개방감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방콕의 5성급, 프리미엄 5성급 호텔들이 다 그렇듯이 발코니는 없습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이 각각 하나씩 있고, US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USB 단자 하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우측에 좀 전에 말했듯이 한명 정도 잘수 있는 데이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책상이겠죠? 원형 책상입니다. 자, 여기서 아무래도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왼쪽에 보면은 자, 컴퓨터 작업을 가능하시게끔 USB 단자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플러그인 소켓도 역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에 또 이와 같이 엽서라든지 필기 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V는 이쪽이 아무래도 오쿠라 프레스 일본 호텔이다 보니까 삼성이 아니고 도시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차 세트가 있죠. 찻잔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수 4병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미니바를 열어보겠습니다. 미니바 열어보면 미니바가 참잘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냉장고 부분, 지금 맥주, 스프라이트, 콜라 등이 준비되어 있죠. 유료입니다. 자, 왼쪽에는 커피 포트가 있고 얼음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딜럭스 코너룸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제공되고 있고요. 캡슐 커피가 4개가 제공이 됩니다. 자, 기타, 위스키 등도 맛볼 수 있고요. 자, 밑에 열어보면 지금 별건 없고요. 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예, 여기 지금 찻잔, 커피잔 세트, 글라스한 와인을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커피와 차 세트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콩 스낵이 있고요. 프링글 스낵이 있습니다. 자,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옷장 열어보면요. 왼쪽에 지금 목욕 가운 두 벌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금고, 런드리백이 있죠. 자, 밑에 보면은 실내와 두컬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는 우산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림질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욕실 부분인데 약간 개방감이 돋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면대가 있고요. 비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체중계도 있고 타월도 있습니다. 자, 여기 생수 두 병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요. 휴지, 타월, 그리고 세면용품. 자, 치약치스를 제공합니다. 샤워캡도 있고요. 면도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헤어 드라이기 있고요. 그리고
있고 여기 거울도 있습니다. 저희가 장점이 샤워 부스가 있고요. 예, 레인 샤워기도 있죠. 이동용 샤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미스라는 고급용품이죠. 예, 그거 목욕용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깥을 볼수 있게끔 개방감이 돋보이는 유리창도 있고요. 타월도 충분합니다. 자, 앞에 보여기는 또 손을 씻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용변을 본후 손을 씻을 수 있게끔 별도의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변기를 좀 유심히 봤는데요. 이거는 비데가 지금 되는 거죠. 네, 비데가 됩니다. 네, 비데가 되고요. 고급 비데 변기입니다. 자, 이제 방을 거의 다 보여드렸는데요. 바깥의 뷰만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뷰는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와이어리스 도로가 앞에 환하게 보이고 있고요. 방콕 시내가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콕 시내 중심부이기 때문에 방콕 시내의 모습을 조망하기 좋습니다. 자, 곳곳이 방이 지금 코너룸이라서 방콕 시내를 감상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낮 시간보다 저녁 6시 이후에 일몰이 졌을 때, 그리고 7시, 8시 방콕 시내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죠? 자, 이렇게 해서 코너룸을 보여드렸습니다. 코너룸 다 보여드렸고요. 아주 멋진 방입니다.